안녕하세요. 유튜브 오일석의 일석오조TV 오일석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제가 살고 있는 캐나다 밴쿠버 근교에는 9월 말부터 11월 눈이 오기까지 송이버섯이 나는데요. 오늘 2024년 10월달에 송이버섯 채집하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왔습니다. 오늘 새벽기도 마치고 차 안에서도 열심히 기도하면서 왔는데 과연 송이버섯을 딸 수 있을까요? 여러분 기대해 주시면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탐스럽게 피어있긴 한데 이것은 송이버섯이 아닙니다. 예, 그냥 놔두고 가겠습니다. 이 옆에도 나무를 중심으로 나무가지 중심으로 기생하는 버섯 잠시 보여드립니다. 나무가지를 양쪽에서 물고 있는 듯한 형상이 나오네요. 예, 여러분 송이버섯이 나오는 산지 잠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이렇게 전나무, 소나무 사이로 보이시죠? 아래 자세히 보시면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드시는 게 싸게 먹힙니다. 근데 따는 재미로 이렇게 오는 겁니다. 조금 전에는 위에 방향 보여드렸고 밑에 옆모습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립니다. 경사가 상당히 있는 산입니다. 혼자는 절대 오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너무 긴장되고 흥분된 순간인데요. 2024년 처음으로 송이버섯 여행을 우리 교회 장로님과 집사님들과 함께 왔는데 첫 번째 송이를 감격스럽게도 발견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또렷이 보이시죠? 송이버섯. 요거 파는 장면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나무 전나무 옆을 잘 보시면 이렇게 또 송이버섯 하나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와, 오늘 하나님의 은혜로 참 많이 처음 왔는데 엄청 송이버섯이 많네요. 보시면 이렇게 밑에 송이버섯이 올라오고 있죠. 예. 제가 조심해서 따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작은 사이즈인데 숨이 좀 찹니다. 보시면 예, 송이버섯 옆에 나왔고요. 또 이렇게 덮어드립니다. 송이버섯 3등급 땄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한번 실제적으로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산이 상당히 가파릅니다. 그래서 항상 송이버섯 따러 올 때는 혼자 오시면 절대 안 됩니다. 두세 사람 같이 오시고요. 또 이렇게 산이 경사가 좀 져 있는데 안전을 조심하시고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하얀 부분이 보이는데 저기 또 제가 올라갔는데 하나가 또 보입니다. 송이버섯이. 가보면 아마 백발백중 송이버섯일 것 같은데 그래도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으니까 한번 가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연 송이버섯일까요? 가짜일까요? 예, 가짜입니다. 이렇게 송이버섯이 쉽게 그렇게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가짜 송이버섯. 이 가짜 송이버섯은 이렇게 냄새가 나지 않고 줄기를 치면 톡 이렇게 부러집니다. 예, 진짜 꼭 진짜처럼 생겼죠? 예, 가짜입니다. 예, 조금 뜸하다가 전나무 밑에 어마어마하게 큰 대물 송이를 하나 발견한 것 같습니다. 예, 제 느낌상 어마어마하게 큰 송이버섯일 것 같은데 와 너무 커가지고 제 손바닥보다 더 큰 것 같습니다. 와 대물 송이. 와 엄청 큽니다. 와 이건 손으로 와 한 손으로 뽑아지지가 않네요. 와, 예. 와. 와, 5등급인데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을 보여드립니다. 여기 송이버섯 따러 볼 때는 항상 무전기를 가지고 와야 됩니다. 안전을 유의하기 위해서 무전기 소리가 들리시죠? 예.
5등급 제 손바닥마다 득한 5등급 땄습니다. 보여드렸습니다. 예, 어마어마하게 큰, 제 손이 한 요 정도 되니까요. 제 손바닥보다 더 큽니다. 예, 어마어마한 대물송이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찍어야 되기 때문에 송이 버섯을 제가 찾지를 못한다는 안타까운 마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옆에 보니까 또 하나님이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또 대물송이가 하나 옆에 있네요. 와, 이거 엄청 큽니다. 이거 뭐 저는 이거 두 개만 그냥 끝났습니다. 와. 진짜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예, 여기 지금 줄기라 이 초보자의 눈에는 이게 안 보이죠. 전혀 안 보이죠. 근데 밑에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송이버섯이 숨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보시면, 와, 손바닥만한 거 두 개. 항상 송이버섯은 옆에 캐고 나면 바로 또 한 개가 분명히 있습니다. 엄청나게 큰 대물송이. 와, 잘 뽑아지지도 않습니다. 와, 여러분 보이십니까? 가방에도 안 들어갈 것 같은데 두 개 다. 어마어마한 대물송이 두 개. 여러분, 와,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위 한번 배경도 한번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간접 경험하시라고 서서. 저는 오늘 할 일 다 했습니다. 와, 대물송이 두 개, 손바닥 두 개만, 손바닥 두 개보다 더 큰 두 개 오늘. 야, 향이 온 산을 진동합니다. 와, 정말 감사한 하루입니다. 그리고 항상 강조하지만 따고 난 데는 이렇게 잘 덮어주셔야 됩니다. 주시고 다시 대물송이 두 개, 손바닥보다 더 큰 보여드립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오늘 밴쿠버 근교 송이밭에서 여러분과 함께한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정말 네 사람이 갔는데요, 다 가비지백에 한 20개 이상. 너무나 행복한 시간이었고, 또 처음으로 이렇게 송이를 수확한 분들이 계셔서 제가 마음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제가 수확한 것 중에서 가장 큰 거 대물송이를 들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혹시나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을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God bless you. 안녕.